들어옵니다. 루킹 삽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사 만루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고 들어옵니다.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아웃입니다. 9볼 허준혁의 3투 풀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일단 1회에 이어서 허준혁이 2회도 본인의 만루 기회를 잘 막아냈습니다. 이겼죠. 3회 초 로메로부터 시작하는 두산베어스 공격을 타결했겠습니다. 자, 이거 첫권 유격수적 빠집니다. 박건우의 적시타 로메로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시점 5-1 경스타. 자, 이거 첫권. 자, 달렸습니다. 점수 분위기가 남아납니다. 그리고 2루주자 박건우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사이에 정수빈이 런다운에 걸린 것 같은데, 자, 괜찮아요.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주자 두 명. 이건 뭔가요? 자, 민병헌이 선루에 묶여 있었군요. 일단 동점은 만듭니다. 그리고 주자 선루 정수빈이 들어갑니다. 게임 리셋. 2안타 선루 두 개를 올려주면서 박건우 초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자, 원반스로 패스를 때립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 김재훈은 이미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자, 리라 첫구 2루 주자 3루를 돌아 홈으로 추가 득점. 스코어 5-3. 자, 민병헌의 적시타. 이건 쐐기점입니다. 자, 민병헌도 타점을 기록을 합니다. 2호코 타점을 기록합니다. 루킹 아니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땅볼이야. 경중류 두산베어스가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5-3 짜릿한 연장 역전승을 가져갑니다.